오스피 정신이 부터 강혜진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서 이 부산에서는 볼거리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색적인 컨셉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끄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NSP 동신에서는 이 부산 문화예술의 도시죠. 남구의 5.6도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남구 백운포공원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 남구편을 시작으로 제16회 5.6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날인 휴일을 맞아 백운포를 찾은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노래자랑 녹화가 끝난 뒤 판타스틱 퀴즈쇼가 진행되고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신기한 마술 공연에 즐거워했습니다. 남구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 자원 홍보, 구민 화합,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는 5.6도 축제는 지금까지 10월에 진행되다가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좋은 날씨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5월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무대 행사 옆쪽에는 최민식 다큐멘터리 사진전과 다양한 공모전, 작품전이 열렸고 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푸른 잔디밭의 어린이들은 비누방울을 만들며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이 에어바운스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네, 부모님이랑 그림 감상도 하고 이런 체험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엄마, 나 여태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한쪽에는 추억의 솜사탕과 설탕 과자도 만들어 먹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에 즐거워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남구 축제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장관 닫고 영 시간이 없는데 30년 만에 처음 예출을 했습니다. 네, 큰딸 손녀도 누구누구 오셨어요, 오늘? 네, 오늘 우리 큰딸 손주 손녀 같이 옛날 그거는 돌아가서 좀 애들하고 즐겁게 놀고 싶어서 왔습니다. 애기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억수로 좋아하네요. 이날 개막식을 앞두고 남구 성재영 문화원장, 이종철 남구청장과 김무성, 김정훈 국회의원, 그리고 서영교 당선자 외 다수의 관계자들이 오늘의 5.6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5.6도는 부산의 관문이고 또 국가 명성 24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5.6도가 내다보이는 백운포에서 개최되는 5.6도 축제를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보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축제 개막식이 지난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멋진 공연으로 열렸고 이후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이 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무르익게 했습니다. 이후 경성대 미치컨트의 축제에서 오늘 수상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막되는 5.6도 축제의 축제들이 멋진 무지 군악쇼로 분위기를 간직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흥분을 들며 오늘의 수상을 멋진 무지쇼를 감상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5.6도 축제, 볼거리, 먹거리 시기권으로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했는데요. 내일까지 진행되는 5.6도 축제가 남구는 물론 부산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남은 5.6도 축제를 즐기며 5월의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NSP 통신 강혜진이었습니다.